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여름에 꼭 복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건강식으로 많이 끓여 먹는 거죠. 삼계탕을 하려고 하는데요. 삼계탕만 그대로 해도 되고 여름에 더 건강을 위해서라면 전복을 좀 넣어서 전복 삼계탕을 만들어 보려고요. 시작할게요. 먼저 닭을 손질할 텐데요. 닭은 닭 중에는 가장 작은 거예요. 연계라고 하는 한 500g 정도 되는 닭이고요. 먼저 닭에다가 소금을 충분히 뿌려주세요. 우리 바디 스크럽 하는 것처럼 닭도 바디 스크럽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소금을 뿌린 다음에 싹싹 문질러 주세요. 소금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는 이유는 왜냐하면 잔털 같은 게 덜 뽑혀져 있어요. 그거를 마사지 해가지고 뽑아주는 역할도 하고 피부에 각질 같은 걸 이렇게 하면서 벗겨내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물에다 씻지 않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둘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하루 정도 넣어두지만 그냥 최소한 한 시간이라도 이렇게 비벼서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조금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 소금 맛이 배어들면서 국물이 훨씬 더 진하게 나고 고기에도 기본적인 간기가 조금 배어 있어서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누렇게 이런 거 떨어져 나오거든요. 이게 피부에 붙어 있다가 소금으로 문지르기 때문에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소금으로 마사지 하자마자 씻지 말고 이렇게 해서 통에다 담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랩 씌워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두셔도 돼요. 닭에 이렇게 착 붙게 랩을 씌워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이제 닭 뱃속에 넣을 찹쌀을 씻어서 불릴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전복도 함께 씻을 거예요. 닭 뱃속에 넣을 찹쌀 씻어서 불릴 거예요. 흐르는 물에 한번 휘저어서 따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손으로 바락바락 주무르세요. 이제 이렇게 맑은 물 날 때까지 씻어서 물 충분히 부어서 한 3-4시간 정도 불릴 거예요. 수삼을 손질할 건데요. 이제 이 부분을 레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꼭 잘라내세요. 그런 다음에 칼날로 껍질을 살짝만 벗겨주세요. 뿌리도 그냥 칼날로 이렇게 긁어서 손질하면 손질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싹 잘라내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훑어서 껍질 한번 벗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수삼은 다 씻었고요. 전복 손질할게요. 이제 전복 손질할 건데요. 전복은 솔로 먼저 깨끗이 씻어야 돼요. 저는 좀 큰 전복을 준비했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커도 돼요. 닭이 조그마하기 때문에 전복도 너무 크지 않은 걸 준비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껍데기도 같이 넣어서 끓일 거라서 껍데기 쪽도 솔로 닦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전복 두 개 다 씻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삼계탕을 끓여 볼게요. 소금 마사지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던 닭 꺼내놨고요. 그 다음에 불려놓은 찹쌀 조그만 소쿠리에다 쏟아서 물기 뺄게요. 들어갈 대추예요. 대추 그냥 통으로 넣으셔도 괜찮고요. 단맛이 더 잘 빠져나오게 요 양끝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마늘도 요 꼭지 부분하고 반대 부분하고 살짝씩 잘라주세요. 닭 소금 마사지해서 냉장고에 넣었던 거 한번 씻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뱃속에 들어있는 뱃속까지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름기가 여기 붙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지금 2단계에서 떼어내세요. 씻을 때. 그리고 꼭 잘라내야 되는 부분은 요 꼬리예요. 꼬리를 이렇게 잘라내주세요. 이 부분이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넣고 끓이시면 안 돼요.
그래도 그렇게 소금으로 마사지를 했어도 여기 보면 껍질에 약간 뭐가 붙어 있는 것들 손톱으로 빡빡 긁어서 다 씻어 떼어내 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엎어 놓으세요. 물기 빠지게. 그래서 이제 닭 다 씻었어요. 이제 닭 뱃속에다가 마늘하고 찹쌀 불린 거 넣을 건데요. 찹쌀 불린 거하고 마늘에다가 소금을 살짝 넣어서 간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찹쌀 불린 거 반을 닭 뱃속에다 넣어요. 그리고 마늘을 넣어주세요. 밥이 불어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찹쌀을 꽉 넣게 되면 밥이 불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껍질을 이렇게 모아지고 꼬치로 꽂아주세요. 바늘로 시침질 하는 것처럼 꿰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다리를 모아서 실로 묶어줄 거예요. 그냥 하게 되면 다리가 이렇게 벌어진 채로 있기 때문에 약간 보기 흉해서 묶어주세요. 묶어주는데 그냥 이렇게 매듭 한 번만 짓지 매듭 여러 번 짓게 되면 나중에 이거 풀기 어려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늘어져 있는 날개 끝을 이렇게 꺾어줘요. 그럼 옆에 가서 딱 달라붙거든요. 이렇게 이제 한 마리 했어요. 이거를 두 개를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면은 한 겹에다가 꼬치를 꽂고 다시 한 겹에다가 꽂고 바느질로 씻히는 것처럼 한 다음에 다시 한 겹을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속에 뱃속에 넣은 마늘하고 밥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물이 너무 걸쭉해지고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넣고 꼬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발을 묶어주세요. 이제 끓일 준비가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준비된 닭을 냄비에다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 닭을 넣고 대추 넣고 수삼 넣고 물 12컵을 부어서 끓일 거예요. 이제 불 켰고요. 끓기 시작해서 30분 정도는 조금 부글부글하게 끓이고 그 다음에는 뭐 뚜껑 덮으셔도 되고 안 덮으셔도 되고 불 좀 줄여서 나머지 30분을 끓일 거예요. 이제 삼계탕이 펄펄 끓으면서 위에 거품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 거품은 싹 걷어내 주셔야 국물 맛이 개운해 깔끔해요. 근데 이 거품은 한번 걷는다고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계속 중간중간 한 번씩 걷어 주셔야 되고요. 이걸 걷으면서 보면은 기름도 같이 거치거든요. 그래서 꼭 이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다리가 지금 물속으로 물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뚜껑 약간 비스듬하게 덮어서 한 30분 정도 끓여 주세요. 이제 30분 정도 끓였거든요. 그래서 열어보면 국물이 약간 뭐 뽀얗진 않고 약간 맑게 우러나고 있어요. 거품 걷고 이제 전복을 넣을 거예요. 전복은 미리부터 안 넣어도 넣고서 한 10분, 20분만 끓여도 되니까 지금 넣으셔도 되고 전복은 껍데기째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삼계탕을 끓일 때 보면 황기라든가 이런 걸 넣고 끓이기도 하는데 그거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그냥 깔끔한 맛이 좋아서 여러 가지 재료를 넣지 않고 그냥 수삼하고 대추하고 닭하고 찹쌀, 마늘 정도만 넣고 끓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보양식이 되라고 전복을 넣은 거예요. 이제 불을 줄여서 그냥 국물이 찰랑살랑 끓을 정도로 해서 뚜껑 덮어서 30분 정도 더 끓일 거예요. 이제 삼계탕이 다 끓여졌고요. 뚜껑 열어서 한번 확인할게요. 국물이 아까보다는 뽀얗게 우러났어요. 이제 불 끄고 건져서 그릇에 담아 볼게요. 사실 집에 삼계탕을 통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으로 담으시면 더 좋지, 보기는 좋지만 드실 때는 사실 약간 발라져 있는 상태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지셔서 이렇게 그냥 부위별로만 나눠서 담아도 훨씬 더 담기 편해요. 다리 이렇게 잡고 칼로 이렇게 나누셔도 돼요. 특히 아이들하고 같이 먹을 때는 너무 막 뜨거운 거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담으셔도 좋아요. 그 안에서 나온 밥 옆에 같이 담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복은
껍데기에서 떼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같이 담을 거예요. 내장을 같이 드실지 안 드실지는 선택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장을 좋아하지 않아서 넣지 않아요. 그다음에 삼계탕 위에는 파송송, 대파송송이 조금 올라가서 같이 먹어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대파송송 듬뿍 얹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릇에 국물을 담기 전에 국물을 한번 다시 팔팔팔팔 한번 끓여주세요. 대추도 꺼내서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넣었던 수삼도 꺼내서 담아줄게요. 막 이렇게 끓을 때 담으면 막 이렇게 끓으면서 기름이 옆으로 가요. 그래서 국물을 떴을 때 기름기가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삼계탕이 완성됐어요.